사무엘상 7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난 후에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패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려 가고 계시는 이스라엘 왕 되시고 또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7장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이란 이 사사,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당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 400년 동안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고 나서 약 400년 동안을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 오경을 어떤 성경보다도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과 또 그런 유전과 그런 탈무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110% 정도 권위를 줍니다. 자, 모세 오경은 fully 100% 100% 권위를 줍니다. 시편 또 역사서 이런 것들은 약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 권유를, 모세 오경의 권유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가장 유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유대한 지도자가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 또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 프라미스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거라. 그리고 나서 우리 모세는, 우리 강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강한 지도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끈 다음에 저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또 신신당구를 하면서 신명기에서 간절하게, 신명기 33장 34장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지켜야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또 십계명, 또 어떻게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간절히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정말로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갔던 약 400년의 세월입니다. 이 약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강권력으로 세우셨습니다. 한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은 나시린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태중에서부터 한나 어머니의 성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잉태하게 하시고 어린 나이에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서오는 아이를 드리고 성전에서 자랐던 아이 사무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 사무엘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궤를 또 빼앗기고 또 그 궤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재앙과 또 엄청난 그런 환난을 겪은 이방인들의 스토리가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늘 오게 되는 것이 7장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기뻐했겠죠. 교회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궤 옆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고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궤도 돌아왔으니 안일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무엇이 잘못됐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 문제점을 사무엘은 또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상 우리 7장 이렇게 8절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보니까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이게 어떤 족속만 부른 게 아닙니다. 12지파의 모든 족속을 부렀습니다. 우리가 이번 토요일에 9월 26일 토요일에 우리가 이 미스바로 모이는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였던 이 성회 같은 이 일을 우리는 워싱턴으로 모여라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더 리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주제를 가지고 국가 또 세계를 위한 회개, 기도, 운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연합이 돼서 어떤 주체가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부르신 것 같이 우리도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워싱턴으로 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전심으로. 전심이 뭡니까? 전심. All your heart, all your strength, all your mind. 정말로 힘과 능력과 이런 마음을 다해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심으로 돌아와야죠. 우리가 인간인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날마다 한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겠어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을 때, 그 기도하지 않을 때, 찬양하지 아니할 때, 말씀을 읽고 있지 아니할 때는 죄가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헝그리, 배가 고파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고 두루두루두루 살피고 돌아다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엄청 악하거든요. 누가 악해요? 사탄이 악합니다. 이 사탄은요, 시시때때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가능하면 서로 싸우게 하고, 또 가능하면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해서 우리에게 분란을 주고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틈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또 사탄의 노예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전심으로 내가 with all my heart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 우상, 이방신들, 아스다로, 바알과 아스다로, 이거는 아주 그냥 중동 지역의 이 신상들입니다. 불을, 그런 신상들은 불을 상징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던가, 정말 힘이 좋다든가, 근육이 좋다든가, 이런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우상, 신상들입니다. 이런 우상과 이방신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죽은 신이, 사람의 손으로 부어서 만든 그 죽은 신이, 숨쉬지도 못하는 죽은 신이, 너희 손으로 만든 그 신이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보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과 그런 이방 신들은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동상과 형상, 그런 것들을 우상시하진 않습니까? 이게 만몬신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지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야. 보다 더 좋은 학교에, 보다 더 좋은 집에, 보다 더 좋은 차에, 보다 더 안전한 직장에.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들 가정들은, 여러분 주변 일가 친척들은, 여러분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다 더 안락하고, 보다 더 편하고, 보다 더 아름답고, 크고 좋은 그런 것을 사모하진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정말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가능. 이 세상에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서, 엊그저께 전도서를 묵상하는데요. 정말로 솔로몬 왕이 그 많은 약 1,000명 이상의 그런 후궁과 첩을 거느린, 또 본처들도 있고, 그런 솔로몬 왕께서 헛되고 헛되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는데 어떤 거냐,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 이 살아온 인생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했는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했는가, 전심으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오픈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을 사탄에 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성결하라고 합니다. 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눈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을 향합니다.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 강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면, 전심으로 회개하며, 전심으로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해서 오면, 그리고 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에 건지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게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이고 그냥 사진 찍고 행사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 중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많은 행사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끝납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몸만 가고 마음은 가지 않는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워싱턴에서 있는 이 회개 운동,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주제에는 정말로 전심으로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국가와 세계의 기도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날 종일토록 미스바를 모여서 종일토록 금식을 하며, 회개와 금식입니다. 우리 이번에 띠미 회개와 금식입니다. 지금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저희들이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고 있습니다.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가기 위해서 이 성회 회개의 날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또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하시는가. 지금 여러분들 한 끼, 두 끼, 세 끼 못 드시는 분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신 분 있습니까? 두벌 옷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벌 오시면 족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날마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말을 못하거나 걷지를 못하거나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지금은 너무 많고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입을까 고민을 하고, 또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옷장을 열면 수십 개의 옷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가득합니다. 또 음료수도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수십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고민합니다. 또 오늘 점심 무엇을 먹을까 골라야 되니까 고르는 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요, 사무엘은 뭘 했는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자녀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은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의 그
블레셋의 침략, 블레셋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인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번제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래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또 얼마나 번제가 중요한가 얘기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오늘요 온전한 번제를 이렇게 드려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할 때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나?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열심히 싸운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얼마나 큰 우레인지 우레를 발하여서 그 우레 소리에 이 혼미백산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머리가 어지럽게 되고 마음이 어지럽게 되고 눈이 어지럽고 혼미백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어요. 칸과 창으로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여호와 앞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어지럽게 했어요. 혼미하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번개를 맞은 거죠. 하나님 앞에 번개를 맞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요. 정말 픽픽 쓰러졌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슈퍼내추럴한 그런 파워입니다. 이게 초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에 40년을 정말 헐벗지 않고 굶지 않게 하신 그런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여라. 모이는데 힘쓰라고 사도바울도 계속해서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하라.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과 되지 말고. 근데 요즘은 모이기를 폐하는 국가적인 정책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서 단발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까지 그런 리버럴한 그런 주지사들이 있는 뉴욕과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교회 예배를 폐쇄하고 강권적으로 그런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 있는 복음주의 목사님들은 법원에 수를 하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거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팬데믹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글로벌 팬데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로지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은 뭡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이라 할 때 9월 26일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모이라고 하십니까? 워싱턴으로 모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이라면 모이고 흩어지라면 흩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쓰라 그러면 쓰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침묵을 하라 그러면 하고 입을 벌려서 외치라 그러면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사무엘이요? 그런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돌을 하나 추해서 에벤 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요. 에셀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에벤과 에셀르가 돌과 도움 그거를 같이 해서 stone of help. The Adonai has helped until now. 그래서 참으로 이들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회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제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내게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새롭게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내리는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워싱턴 DC에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회개 기도를 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나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이는 데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거기서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에 은하고 전심으로 회개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우리도 에베네셀의 그 기념 돌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